땡키는 이건 진짜 안 될 것 같아. 아, 또 이 계단을 올라야 되네. 또 할 만한 데가 없나? 안무 연습실. 안무 연습실에서 여기는 좀 괜찮나? 여기는 내가 쓸만한 게 없으니까. 옥상 가자. 옥상밖에 답이 없다. 이게 옥상이 4층이잖아요. 저도 엘리베이터를 타면 되는데 끊기니까 내가 도대체 이 계단을 Hey, somebody here? No. 됐다, 됐죠. 아니, 어떻게 된 게, 어떻게 된 게, 회사가 이렇게 큰데, 와이파이가 그러냐? 일단 노래 하나만 듣고 제가 오늘 틀 노래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 틀 노래는 다시 이걸로 갑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어.
뭐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눈병 하나 번지킨 카메라 들었는지도 가만 안 해놓고서 선글라스 써달라 차에 있길래 내가 뭐지 이거 노래 불러달라고 해볼게요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고 나에게 가르쳐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다 앞서간 발자국 천번은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다른 노래 들어야지 아 요즘 빠진 노래가 있네 기분이 너무 좋아지지 않아요? 이 노래 들으면서 작은 물병 하나 먼지킨 카메라 이 노래도 좋아요 시황님의 축가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도 좋아요 여기까지 이제 한번 댓글을 보면서 토킹 어바웃을 좀 해볼까요? 어, 나 얼굴 진짜 많이 부었다 오늘 아 많이 부었네 아 쉽지 않겠는데 저 밥은 아직 오늘은 좀 쉬는 날이라서 오늘은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쉬는 날이고 이제 내일부터는 또 이제 뭐 바쁘겠죠 내일부터는 뭐 여도도 계속 연습이 있고
드라마도 연습이 드라마는 연습보다는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습니다. 하, 해야 될 게 산더미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의미 있는 시간들을 좀 보내보려고. 주호 씨 킹덤에서 너무 멋있고, 와 1년 전 킹덤 고맙습니다. 근데 킹덤 재밌었죠. 요즘은 이제 킹덤 2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나가듯이 그거는 봤었는데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짧게 묶어놓은 것들을. 근데 작년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라마단이 뭐야? 라마단이 뭐예요? 주호야, 나랑 결혼하지 않을래? 결혼이라. 근데 쉽지 않지 않을까요? 뭐 정말 많은 판타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호 킹덤 빙의 영상이 제일 빙의 그게 그건가? 무브? 무브 맞죠? 무브. 이제 빙의는 저거 아닌가? 무브일걸? 킹덤2 하면 셉그들 나오나? 글쎄요. 주호야 화면 끊... 아 근데 여기에서도 끊기면 이제 하루에 한 명씩 결혼해도 30년 걸려. 야 킹덤이 사실 우리한테 되게 뭐 터닝포인트가 되는 프로그램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맞지? 나 진짜 안 돼. 이거 오늘 좀 상태가 말이 아니네. 안 되겠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스케줄을 병행하면서 하기엔 그만큼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무대 하나하나가 되게 정말 준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지 않을까. 주호야 넌 항상 혼자일 거야. 내 약혼. 진짜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할까? 저희 할머니가 아까 지나가면서 오빠 귀엽다고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좋아요. 여도 온라인 있어요. 글쎄요, 제가 알아볼게요. 주 오빠, 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금식? 왜요? 왜 금식하지? 왜 금식할까? 당신의 고양이들은 어때요? 잘 있죠? 와, 나 오늘만 댓글 두 번 읽혔어. 나 여기에 넣을 거. 이제 세 번 읽혔네. 라마단이 뭔데? 아, 내가 요즘 신조어를 잘 몰라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라마단. 라마단 마동석 선배님 단식? 뭐야? 금식 기간을 그렇게 말한다고? 종교적인 거로. 저는 이게 잘 몰라서. 네, 이거는 어쨌든 알겠습니다. 단식 그래도 몸에 건강을 너무 해치지 않는 선에서 줄여간다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나 다원 형이 며칠 전에 인성입니다인가? 그걸로 해서 어? 훈련소에서 그게 가능한가? 하고 들어갔는데 아니었어. 로운이 내일 드라마 봤냐고요? 아, 못 봤어요. 어제 못 봤습니다. 봐야죠, 당연히. 면도를 했는데 제가 이게 뭐냐면 면도를 해도 이 자국이라는 게 좀 남아요. 저한테 있어서는 좀, 조금 큰 걸림돌이긴 해요, 이게. 볼게요. 혹시 핑거 파트 해줘, 판타지에게. 어? 핑거 파트가 뭐지? 마지막으로 재윤이를 만난 게 언제였나요? 어제요. 제보한 적 있어요. 나의 제목까지? 네, 있습니다. 네, 레이저를 한 세 번가량 진행을 했었고요. 네 번째에서 너무 아파서 중도 포기 선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되게 쑥스럽네요. 이 제목은 절대 나쁜 건 아니지만, 네, 그냥, 네. 아파서 도망갔어요. 네. 괜찮아요. 당황스럽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재윤이 전화번호 있는 쟁프 사귀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레이저 채 못 썰갑시다. 뭐 괜찮아요. 아 그래요. 제가 솔직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냥 재밌는 썰이니까 제가 하나 말해볼게요. 어느 날이었어요. 그게 저의 마지막 레이저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와 똑같이 피부과를 찾아왔습니다. 마취크림을 바르고 보통 제 겨울은 10분, 15분 정도만 바르면 어느 정도 마취 느낌이 와서 했는데 바로 들어갔는데 아니 한 40분, 50분인가가 됐는데 이거를 시작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시간쯤 기다렸을 때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혹시 너무 바쁘셔서 나를 잠깐 잊으셨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찾아갔습니다. 프론트로 혹시 제가 지금 1hour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갈수록 이 코 아래부터 해서 저의 감각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웃고 혹시 제가 지금 웃고 있나요? 저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입을 벌리고 있는 건지 느껴지지 않는 거 보면 마취는 확연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근데 보통 그 정도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잠을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이제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안심을 했죠. 한 시간 정도 마취크림을 발랐으니 내가 이렇게 쳐도 아무런 느낌이 나질 않으니 당연히 무난하게 지나가겠구나. 오늘도 성공하겠다. 의사 선생님이 오시고 저는 누웠죠. 시작할게요. 네, 아주 마음 편하게 있었죠. 딱 첫 방을 맞는 순간 왜냐? 나는 방심을 한 거지. 마취가 된 줄 알았더니 착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놀라셔서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어쩌는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이랬더니 아파요. 너무 아파요. 왜 아파요? 저 한 시간 말랐는데 이랬더니 원래 아파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아파했나요? 제가 그래서 잘 참으시던데 그래서 아니 아파요. 그렇게 한 3분가량 정도, 2분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받고 나서 제가 의사 선생님께서 많이 아프셨어요? 라고 하시길래 죄송스러운 말씀이고 송구하거나 저의 레이저 제모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신기술과 저는 잘 맞지 않는 머신인 것 같으니 저는 여기까지만 선생님을 뵙는 걸로 하고 그냥 제가 면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게 저희 마지막 레이저였습니다. 진짜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제가 또 하나 이 썰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비염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비염 수술을 하게 되면 이 거즈를 며칠 동안 끼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거즈의 길이를 저도 나중에 알았지만 두께가 한 500원, 100원보다 좀 더 크고 500원과의 사이에서 길이가 한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제가 비염과 청농증이 되게 심했었기 때문에. 아니 뭘 먹어도 맛이 안 느껴져요. 내가 뭐 청양고추를 먹어도 이게 청양고추인지 풋고추인지 오이고추인지도 모르겠고, 뭐 김치를 먹어도 뭘 먹어도 막 몰라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체념해야겠구나. 드디어 빼는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찾아갔고, 저는 뭐 거제의 길이나 이런 거 몰랐으니까 그냥 코 앞에만 막아놓은 줄 알았어요. 우리가 마치 코 피어났을 때 코에 피를 막기 위한 그 정도고. 이렇게 앉아요. 살짝 이렇게 기댑니다. 고개를 드세요. 네. 아 이걸 빼면 이제 그래도 내가 너 입으로만 숨을 쉬니까 목도 건조해지고, 그래서 아 드디어 숨 좀 제대로 쉬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자 핀셋으로 잡으시는 게 이렇게죠. 아 오케이 이러고 있는데 진짜로 이러고 있다. 자 뺄게요 아파요 이래서 내가 제가 나는 말을 이렇게 하고 싶었어. 어? 왜 아파요? 이게 그냥 손만 빼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왜? 아우! 이랬어요 제가. 그냥 여기서 아파요 이래서 어? 선생님 왜 아우? 그래서 빠진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러고 있다 지쳐가지고 그 한 5초 사이에 이러고 있었어요. 웃어 다. 아니나 다를까 이 거지가 되게 이만해. 이만해 진짜. 이 길이야. 이게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가. 엄청 큰 소라를 빼듯이 그냥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한쪽 코로 숨이 확 들어오는데, 와 이게 몇 주 만에 이걸 빼니까 숨 쉬는 게 아파. 근데 너무 행복해. 그래서 그래도 끝냈다. 저 쌤, 저 너무 아팠는데 그래도 수술 이거 숨 잘 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하는데, 어? 조 씨 어디 가세요? 그래서 네? 이랬더니 반대쪽이 나온 거야. 제가 그래서 진짜로 어? 조 씨 어디 가세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반대쪽 하셔야죠. 그래서 내가 나를 현실에 부정했어. 그래서 막혀있어. 그래서 이거는 혹시 저를 뭐 뒤에서 목을 탁 친다던가 아니면 뭐 잠깐 기절시켜서 저를 재우셔서 빼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서 어차피 금방 끝난다. 그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요. 누웠습니다. 다시 이렇게 앉습니다. 이제 나는 그 아픔을 느꼈잖아.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절대 쌤이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혼자 이 아픔을 이기기 위해 제가 한번 좀 안 좋은 말들로 이 스트레스를 한번 풀어봐도 될까요? 마음대로 빼는 순간 갈게요 이런 순간 삐삐삐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한테 저희는 다신 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볼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고 서로 웃고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나서 제가 그날 울었어요. 집을 가서 딱 그냥 밥에 엄마가 김치랑 이것저것을 해주 제가 오이김치를 진짜 좋아해요. 그걸 해주셨는데 맛이 느껴지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나한테 너무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다음날인가 춥게 자서 그런지 감기가 걸렸거든요. 코 안에가 부어서 비염이 재발한 거예요. 재수술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살아야겠다. 안 되겠다. 나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비염을 달고 그냥 삽니다. 저의 썰이었어요. 진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어. 근데 제 말을 많이 한다고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뭐 저의 레이저와 저의 비염살 이렇게 마무리를 했네요. 노래 만들 때 주로 어디에서 영감을 얻어요? 할아버지 옆에서 얻어요. 영감. 와, 이것도 이제 한 일주일 동안 별별 소리 다 듣겠구만. 야, 잘못말했다. 이거는 말했으면 안 됐는데 나도 모르게 필터를 거치지 못했어. 여러분, 재밌었다고 그냥 말만이라도 좀 해주세요. 소사라니 그 정도야? 인프 피해달라고요? 모르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자, 재윤이 형을 보통 재윤이 형 팬분들이 이제 쟁프라고 하죠. 그러면 인성이 형 팬분들이 어디가 상처가 나서 피가 나면 인프 피. 이제 일주일 동안 금지. 그거 해도 되려나? 할머니가 화나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할머니가 누구랑 대화도 이제 상대가 너무 답답한 거. 이걸 표출할 때 뭐냐면 그랜마! 라고 합니다. 그랜마. 아, 인성이 형 보고 싶다. 근데 주풍적으로 생각하는 것 치고는 뭐 나쁘지 않지 않나요? 역시 창작가들은 즉흥이 재밌어요. 브랜마는 괜찮았죠. 으흠. 사실 저희가 인성이 형의 그림자에 숨겨진 예능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시겠지만 모르겠지만 모르시겠지만 알지 모르시겠지만 모르겠 알지 모르시겠 알지 모르시겠 알지 몰 알지 모르겠지만 좀 더 예의 있게 표현하면 알지 모르시겠지만인가?
알지 모르겠 의시겠지만 알지 모르시겠지만 알지 모르겠 아실진 모르겠지만 아실진 모르겠지만 헷갈렸어요.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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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저의 살짝 예능감은 뭐랄까 저는 비방용이 좀 낫습니다. 이게 방송에서 아니 일반적으로 있을 땐 내가 진짜 엄청 웃기게 할 수 있는데 방송에서는 나오면은 안 될 조금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들어올 일도 끊기겠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예능을 많이 하지 못한 거예요. 구륙지는 그냥 노제마자. 아 근데 로운이도 근데 로니가 재밌는 성격은 아닌 것 같고 그랜마는 방송에서 가능하지 않나요? 아니면 주호와 사석에서 비방용 개그 듣고 싶네. 쉽지 않을 텐데. 로운이도 은근히 되게 선선하게 웃기는 게 있어요. 백조 개그서의 꼴찌? 근데 저 막상 제가 막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친화력이 좋고 그럴 것 같은데 겉으로는 되게 좋아요. 근데 속으로는 뭔가 되게 어색한데 일단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만약 나랑 성격이 맞고 아 이건 되게 좋은 사람 같다 이러면 이제 더 기간을 갖고 친해지는 케이스인 거고 아니면은 저는 보통 잘 다시 본다거나 이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영빈이 형은 개그캐는 아니죠. 서열 이런 거 안 돼. 숫자가 주는 폭력성이야. 로운이랑 똑같은 말을 하시네. 세코에서 누가 제일 웃기다 생각해? 나는 유태아 아니면 이재윤? 아 다원이 형 난 그럼 다원이 형 개그보다는 나는 태양이나 재윤이 형 쪽이 더 웃겨. 다원 인성의 개그 뭔가 내가 무슨 장벽이 되게 맞거든요. 근데 나는 뭔가 태양이랑 재윤이 형이 되게 웃겨. 이제 슬슬 가야 하는데 근데 우리 팀이 진짜 웃기긴 해. 좀 재밌는 캐릭터가 많지. 나 배 안 고프냐고? 조금 고파.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ENFJ랑 INFP가 저는 원래 MBTI를 잘 믿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누구나 개인적인 이 견해와 의견이 있는 거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진짜 그 MBTI가 어느 정도는 또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ENFJ를 내 주변에 ENFJ를 진짜 거의 못 봤는데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근데 되게 같은 성격이라 그런 게 더 그런 게 있더라고. 잘 얘기도 되고 막 그런 것들. 아, 도수 치료는 무서워서 안 돼요. 인성형이 ENFJ요. 진짜? 그래? 야보여를 거꾸로 읽어줘. 여보이 더 도수 치료하면 키 클 수도. 굳이 더 키를 안 커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요새 운동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키더 크면 오존층 뚫어서 안 돼. 그럼 로운이는 벌써 뚫었네요. 좋아요. 요즘 운동 하루 몇 시간? 하루 두 시간 정도? 점퍼를 벗으면 예쁜 팔이 나올 텐데.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운동을 왜 하냐고. 일단 씬을 찍는 드라마를 해야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일단 제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허리가 되게 안 좋잖아요. 많이 그때 한창 어릴 때 활동할 때 다쳐가지고 계속 이걸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덜 아프려면, 덜 일상에서 불편하려면 이제 운동을 좀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하는 것도 있고요. 건강을 위해서. 요즘 운동 거의 매일 하죠. 근데 네, 맞아요. 허리 말씀 맞아요. 그래서 이제 허리가 그때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제 뭐 팬 콘서트 하다가 막 쓰러진 적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활동도 쉬었고. 네, 근데 진짜 제가 특히 허리나 이런 데는 한번 다치면 평생 간대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춤을, 그러니까 가수의 활동을 할 때 춤을 춰야 되는 상황, 사람이니까
사실은 참고할 수밖에 없어. 근데 괜찮은 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내가 감수해야 될 문제인 건데, 여러분들만큼은 진짜 절대 다치지 않도록 건강을 꼭 챙겼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우 총선이 제일 예쁘더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슬슬 이제 또 가야 될것 같은데. 일요일이니까 이제 내일이면 또 새로운 주가 시작이 될 거고, 보통 이제 새로운 주가 시작하는 거를 보통은 다들 별로 안 좋아하시죠. 주말을 쉬고 하시니까. 근데 어쨌든 내년, 아, 이번 주, 그치, 이번 주도 너무 다들 고생이 너무 많으셨고, 다음 주에도 꼭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바람과 함께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떠들고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